산상 설교의 팔복은 예수님의 삶,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춰서 묵상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또 제일 좋은 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일 혼내셨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일 무섭게 책망하셨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성경 지식 조금만 있는 사람들이면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는 뭐 장로들, 이렇게 표현된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을까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마음 속에 위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말하면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겉만 아름답게 꾸몄지 마음 속은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강하게 책망하고 또 제일 무섭게 화내셨던 그런 대상은 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요, 가난했던 사람들, 또 뭐 능력이 없는 사람, 또 불쌍한 사람, 또 처지가 아주 뭐 어떤 상황으로든지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 화내셨다든지 책망하셨다든지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삶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딱하고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위로하고 감싸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인 거지요. 산상설교의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산상설교가 기록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문맥 자체를 보면 마음이 강조가 돼 있습니다.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간음의 행위보다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다 말씀하셨고, 살인도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마음에 미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물론 거기 성경에 표현된 거는 뭐 잠깐 미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독한 미움이나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살인한 거다.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 이 마음의 자리,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 거죠. 6장으로 넘어가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을 생각했습니다. 첫째가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근데 이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똑같이 다이세 가지를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거를 홍보하고 선전하고 과시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아라. 내 하늘 아버지께서 보신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어쨌든 하늘 아버지 앞에서 해라. 그것도 마음을 강조하신 거거든요. 7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마음의 변화 또는 존재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 착한 일을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거. 그래서 존재가 변화돼야, 그래야 거기에서 열매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산상설교의 문맥을 쭉 보면 존재가 변화되는 게 마음이 바뀌고 심령이 변화되는 걸 말하지요.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전체 문맥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팔복 중에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 자리가 문제다, 이게 무지무지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은 마음의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자체를 결정하는 게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 그게 그 사람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핵심적인 거고요. 그리고 그 마음 자리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정신적인 활동, 그거를 생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 자리에서 작동하는 정신적인 활동을 생각이고,
그 생각이 말로 나오고 또 행동으로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자, 마음이 청결하다. 존 웨슬리 목사님, 1700년대 사셨던 분인데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성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성결해진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성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거를 동기의 순수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사람이 지식에서 또는 판단력에서 제 아무리 성자처럼 거룩한 분이라도 한계가 있죠. 근데 내가 의식하는 마음으로 동기의 순수성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성결의 특징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하나님을 본다.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랑에 빠지면 됩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오로지 그 사랑하는 대상만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볼 거냐? 그거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되는데 그게 마음 속에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청결하고 얼마나 정결, 오로지 사랑만 있으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 이거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우리 신앙이 참 깊은 선배들이 했던 그 언어를 빌려서 얘기하면 영적 단순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영적으로 단순하면 거기에서 행복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서 주님 만나고, 또 꿈에서도 주님 얼굴 보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단순성, 마음의 청결함, 그리고 우리 주님 간절하게 절절하게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손꼭 붙잡고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삶의 여정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